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가을 새학기 시작이 멀지 않은 8월, BC주 교직원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교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CUP 쿠페는 재계약을 두고 주정부와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페의 콜린 퍼슨 의장은 현재의 협상 내용으로 보면 올 가을 학기 중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업이 진행될 경우 공립학교의 사무직원들과 시설관리인, 교육보조원, 통학버스기사가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슨 씨는 파업 예정일은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쿠페에 소속된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정부와의 협상이 원활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